나의 사랑이 항상 그대와 함께 걸어갈래요. 이 험한 가시돌친 길을 홀로 걷지 않게 언제나 뒤에 서서 있을게요.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? 어떻게 놀던 여자 정리하는 방법이 네 아버지랑 똑같아? 뭘 그렇게 봐? 그럼 네가 저지른 짓을 끝까지 감출 수 있을 줄 알았어? 혜령이 만나신 거예요? 그래. 네가 던진 돈 봉투 들고 날 찾아왔던데? 걔랑 아무 상관없어요. 미국에서 잠깐 만났던 사이뿐이라고요. 그 여자 말은 다르던데. 반 부부처럼 살았다면서. 이 회장님 댁에서 그 과거를 알면 퍽이나 좋아하시겠구나. 그래서 걔 비밀로 우계랑 제 결혼을 막아보겠다는 말씀이세요? 내가 움직이기 전에 네가 알아서 정리해야지. 엄마! 네 말대로 정말 우경이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더 상처 주기 전에 네가 물러나. 장혜령이랑 폭탄 잘 치웠냐? 혜령이한테 전화해서 어디 있는지 알아봐. 내 전화 안 받으니까. 폭탄 터지기 직전인 거냐? 잔말 말고 빨리 전화해서 개소리 좀 말해내라고! 알았어 알았어. 흐뭇 가라앉힐 기다려. 미스터님, 이것 좀 희리한테 가져다 주세요. 어? 아, 또 화집이네요. 그 떡볶이 국물 묻힌 후로 죄송해서 빌려보는 거 싫다고 할 텐데. 저랑 다 얘기 됐으니까 걱정 말고 그냥 가져다 주세요. 야, 저 모르는 사이에 희라랑 뭔가 가까워지신 것 같은데요? 왜요? 질투나세요? 아니, 질투는요. 희라가 형님처럼 따뜻한 분이랑 가까워지면 저야 좋죠. 고마워요, 그렇게 얘기해줘서. 아, 참, 그 밖에 나가보는 거 말인데요. 언제 가져오실지. 오빠도 여기 있었네? 어, 내려왔어? 저 상견례 내일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어. 아... 희래 삼촌, 죄송한데 준비 좀 잘 부탁드려요. 아, 죄송하긴요. 이 한 몸 다 바쳐 선생님 결혼하시는데 보탬이 돼드려야죠. 야, 야, 누가 거기를 왜 나타나 도대체가? 어떻게 네가 나를, 에? 하고 한 날 돈이나 빌리러 다니는 가난뱅이, 어? 주책바가지 할망구를 만들고 우리 선생님을 일수쟁이 뒷시급을 했으니 너 이제 어떡할 거야? 나한테 이렇게 얼굴도 못 뜨고 다니게 했으니 이제 이 수습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네가? 언니는? 언니 창피한 것만 생각하지? 어? 나는 기껏 언니 생각해서 거기까지 따라갔었잖아. 또 누구한테 돈이나 빌리지 싶어서. 돈을 빌리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이고, 아유, 애들 앞에서 참 잘하는 짓이다. 좋아! 내 앞으로 쌍지 너하고는 내 문화센터고 뭐이고 삼정 안 해! 우리 할머니 진심도 아니시면서. 진심이 아니기는! 아이고야, 내가 평생을 동생한테 얹혀 살면서 당한 수모가 얼마고 소름이 얼만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날 이렇게 망신을 줬으니 아이고 참,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초면인, 이 말 이제 튄 우리 선생님 앞에서. 얘라 씨, 넌 내 동생도 아니야. 이 차라리 내 돈을 주지 싶어서 갔어. 뭐야? 내가 언니한테 돈 안 주는 거 언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.
응? 평생 언니 고생시키는 언니 아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. 남한테 돈 빌릴 생각하지 마. 내가 넣어줄 테니까. 아이고 마니 길에서. 아유 나 피곤해. 들어가서 쉴 거야. 아이고 야야 우리 쌍지 너 피곤하면 안 돼야. 들어가자 들어가 아유, 쉬자. 응? 아유 됐어. 언니가 언니가 자장가라도 부르게. 아유 됐어, 됐어. 아이고 내 동생 이 기지 말라. 응? 아유. 다행이다. 어경아. 오빠한테 상견례 얘기했어. 할머니들한테도 곧 얘기할 거야. 그래 잘했어. 어디 아파? 아니면 피곤해? 내가 가서 자양 강장제 대줄까? 벌써 대줬어. 중요한 전화 들어온다. 나중에 할게. 나야 혜리한테 연락됐어? 엄마한테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야? 없는 얘기 한적 없어. 우리한테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드린 것뿐이야.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잖아. 너 그렇게 머리 나쁜 여자였어?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나쁜 건가 봐. 백건욱 씨가 곱게 딴 여자랑 결혼하는 게 보기 싫은 것 보면. 혜령아. 네가 나한테 돈을 던진 순간 넌 날 싸구려 스토커 취급한 거야. 내가 네 엄마를 왜 찾아갔냐고? 네가 한 방식 그대로 똑같이 싸구려처럼 돌려주려고. 너 도대체 왜 이래? 너도 나랑 그냥 논 거잖아.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잖아. 그래 나도 이제 오빠한테 진심 같은 거 없어. 나한테 남은 건 오빠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뿐이야. 혜령아 잠깐 앉아봐. 이거나 날 자극해서 좋을 거 없잖아. 나 먼저 들어갈게. 철용이 이제 오냐? 삼촌. 어 여기서 뭐해? 학원은? 갔다가 도서관까지 들렀다 오는 길입니다. 아, 친구도 좀 생겼냐? 딱 한 명 생겼습니다. 야 우리 철용이 친구면 삼촌이 언제 밥 한번 해줘야겠다. 집에 한번 데리고 와. 이상하다 이거. 1년 넘게 창고에 초보가 나서 뭐 녹이 쓸든가 먼지가 한든가 했을 텐데 어제 탄 것처럼 깨끗하네. 응? 설마 당신이 닦아뒀어? 아니. 경수님 형님 다녀왔습니다. 어. 자전거 멋있네요. 저희 올라가겠습니다. 하부님이 닦으셨나? 자 어쨌든 이거 내일부터 타고 운동해. 몸이 나빠졌네 어쩌네 하지 말고. 알았지? 날 좀 풀리고 타면 안 될까? 당신이 곰이야? 동면 중이시냐고. 날 풀릴 거 왜 기다려? 잔소리하지 말고 내일부터 타. 내가 새벽에 깨울 거니까. 알았지? 아유 나 추운 거 딱 질색인데. 그냥 봄부터 탈게 봄부터. 어? 야 야 치워 치워. 아이 진짜 당신 진짜 이럴 거야? 일단 갖다 넣어놔. 어? 어. 그렇게 됐다. 못나니 이 선생님 오빠가 또 빌려주시더라?
손만 씻고 금방 저녁 해줄게. 나도 옷 갈아입고 올게. 이상하네. 너 얼마나 봤다고 자꾸 책을 빌려줘? 야, 야 둘이 뭐 있어? 아 이게 뭐가 있어? 선생님 오빠가 좋은 분이라 비싼 화제도 마음껏 보라고 빌려주시는 거지. 야 한두 번 보고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? 야 나도 좀 보자. 어디 줄 끄던 손으로 만지지 마. 야 아무것도 안 묻었거든. 주성아 나 좀 보자. 이 선생님이 너 골프 어떻게 할 거냐고 또 물으시더라. 생각은 해본 거야? 아직 모르겠어요. 삼촌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 아이고 이 자식 삼촌이라는 소리가 잘도 나오네. 아직 부끄러우니까 놀리지 마요. 난 형편도 안 되고 지식도 없어서 골프 같은 거 잘 모르지만 네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. 우리 집에서 폼나는 골프 선수 하나 나오면 야 이거 생각만 해도 완전 기분 좋은데? 저 여기서 3년만 살 거거든요? 우리 모른 척하면 너 대회 나가서 맨날 꼴찌 할걸? 아 정말. 조만간 결정해서 선생님께 연락드려. 결정을 하든 안 하든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. 누나 어떻게 됐습니까? 우리 아빠 절대 운동 안 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아. 내가 너 들어올 때 시간 맞춰 나갈게. 아니 뭐야? 그 여자가 네 엄마를 만났다는 말이냐? 네. 그 여자 만나봤어? 소용없어요. 아 도대체 이 일처리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? 그래 여자 하나 못 달래서 이런 사단을 만드냐? 네가 결혼할 생각이 있긴 있는 놈이야? 아, 네 엄마한테 이 칼자를 쥐어줬으니 이제 어떡할 거야? 일단은 저 네 엄마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거 상견례부터 뒤로 미뤄야 되겠다. 이 내 지병 때문에로 내 이회장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너 그동안 저 우경이 다독거리고 있어. 네. 아이고 이거 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. 그 저 상견례 날짜를 뒤로 미루는 게 어떻겠습니까? 아이고 오늘 낮에 제가 병원에 갔었는데 뭐 저 수치가 좀 안 좋아졌다고 네 바깥 활동을 좀 삼가하라고 해서 말입니다. 아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장님. 그럼 저 좋은 날 다시 뵙기로 하고 저 건강부터 챙기겠습니다. 예 고맙습니다. 상견례를 미룬 모양이죠? 당신 진짜 자식 아끼를 막을 거야? 어디까지 해야 직성이 풀겠어? 누가 당신 자식 아니랄까 봐 당신이랑 똑같은 짓거리로 여자를 만나고 버리고 당신 자식이나 똑바로 가르치고 와서 날 가르쳐요. 뭐 짓거리? 아니 자식을 두고 이게 할 소리야? 아니 낳은 적은 아니더라도 키운 적은 없어? 당신은 모성이라는 조건도 없는 여자야! 모성?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? 뭐야? 나도 이제 오빠한테 진심 같은 거 없어. 나한테 남은 건 오빠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뿐이야. 다녀오셨어요, 아버지? 그래. 아유, 오늘 많이 늦었어. 예, 이모님. 좀 일이 좀 많았어요. 그랬어? 상견례 준비는 내일 하면 되는 거지? 아, 참. 저 상견례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. 어?
저 백 대표가 건강이 좀 악화됐나 봐요. 아이고. 네? 아, 많이 안 좋으시대요? 아이고, 며칠만 쉬면 된다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. 그 상견례 날짜는 다시 알아서 정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. 저 들어갑니다. 푹 쉬세요, 아버지. 그래, 너도 잘 자라. 예. 자, 안녕히 들 주무세요. 예, 그래. 어머니. 건우기는 아무 말 없었어? 좀 전에 통화했을 때 별말 없었는데? 아니,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? 상견례 앞두고 시아버지 자리가 병이 도지다니. 이거 무슨 불길한 징조 아니야? 하긴, 우경이 드는 데서 무슨 그런 소리. 건우가. 아버님한테 얘기 들었어? 좀 전에 아저씨 많이 안 좋으셔? 그런 거 아니야. 며칠만 요양하시면 괜찮으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. 너 괜히 안 자고 걱정할까 봐 전화했으니까 푹 자. 알았지? 알았어. 잘 자. 별일 아닌가 봐요. 걱정 말래요. 그 정도라니까 다행이네. 야, 네가 저 홍 대표 집으로 한번 부르라. 내가 왜 그 사람을 불러? 에이구, 아니 결혼은 안 시킬 것도 아닌데 이참에 결혼 준비 의논하는 척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봐. 네가 그동안 홍 대표한테 모질게 한 거 안 그러면 우경이한테 돌아와. 아니 지들이 뭔데 우리 우경이한테 함부로 해? 아, 시자가 달리 시자야? 시아버지가 아픈 거 다 세 사람 때문이다 하고 까탈 부르기 시작하면은 어? 그 어떡할 거야? 할머니, 제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자 얘기 나오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느껴지네요. 집 앞에 다 왔습니다. 누나 나오셨어. 자전거 아니야? 너 그리 좀 누구를 누나라고 부른 거야? 자전거 가지고 왔어? 엄마! 천주희, 너 이 새벽에 네가 이걸 왜 나와? 아,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, 엄마, 그게... 너도 가만 있어! 네가 이거 훔친 거야? 도둑놈 마냥 아무도 보게 타고 다닌 거야? 아, 그런 거 아니야. 내가 빌려준 거야. 너 빨리 들어와. 들어와 일로. 누나, 새벽에 무슨 일이야? 뭐? 철영이가? 대표가... 저 왔습니다. 철영이 너 무슨 일이야? 우리도 그게 궁금해서 불렀어. 적어도 얘네를 키우는 우리가, 그리고 태평이 네가 얘네들이 왜 새벽부터 만나서 자전거를 주고받고 눈짓을 주고받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니? 자전거랑 눈짓이요? 야, 너 네 삼촌 왔으니까 똑바로 얘기해봐. 대체 언제부터 우리 자전거 빌렸단 거야? 한 일주일 됐습니다. 저 말을 어떻게 믿어?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어떻게 하냐고! 저 철영이 거짓말 안 하는 애입니다. 거짓말을 안 해? 거짓말만 안 하면 도둑질은 괜찮냐? 응?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의 자전거 갖다 타는 거는 뭐, 응? 그건 뭐 괜찮아? 아무렇지도 않아?
태표 형이 너 도대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? 응? 필요하면 아무거나 갖다 써라. 뭐 그렇게 가르친 거야? 오빠, 태표 형이한테 왜 그래? 삼촌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. 누나도 잘못 없고요. 제가 새벽마다 신문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자전거가 없어서 우리. 다 제 잘못입니다. 정말입니다. 뭐? 새벽마다 뭘 해? 죄송합니다, 삼촌. 그동안 운동이 아니라 신문을 돌렸습니다. 야, 철룡이 너... 태평이도 몰랐나 봐.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말을 하지. 왜 말을 안 해서 식구들을 놀래켜. 죄송합니다. 네가 우리 주희한테 자전거 빌려달라고 한 거야? 예, 제가 그랬습니다. 아니야, 내가 빌려준다고 했어. 내가, 제가 그런 거 아니야. 내 친구네가 하는 신문 보고서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자전거가 없어서 고민하길래 내가 아빠 거 빌려준다고 한 거야. 네가 왜? 니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진 거야? 어?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야? 철룡아. 밖에서는 딱 한 번 만난 게 다예요. 새벽에 자전거 빌려주느라 왔다 갔다 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. 그치? 예.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구간에 너 엄마가 몇 번을 얘기했어? 철룡인지 삼룡인지 저 자식이랑 만나지 말라고, 어?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엄마가 몇 번을 얘기했어?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자전거를 허락 안 받고 빌린 건 잘못이지만 철룡이가 주희랑 알고 지내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. 형아. 뭐야? 너희 자식 뭐 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? 어? 또 시작이야? 어? 자식. 관둘 뭐들이야? 주희 너, 네 것도 아닌 걸 허락 없이 빌려준 건 너 잘못한 거야. 그리고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같이 입다면 철룡이 너도 잘못한 거고. 잘못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니들 또 그래. 이게 무슨 소란을 피우는 문제야? 어? 이웃끼리 필요하면 빌렸을 수도 빌려줄 수도 있는 거지. 그래가지고 무슨 새벽 대파람부터 애들 잡아. 그렇지만 아버님. 아, 그만하고 다들 흩어져. 태풍이 올라가라. 뭐 떠느냐?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. 따라가. 아, 엄마 왜 이래? 너 오늘부터 밖에 나갈 생각 절대로 하지 마. 도서관이고 어디고 절대로. 알았어? 엄마. 내가 너한테 과해준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? 나 진짜 죽어. 몸도 다 얼었을 텐데 얼른 이거부터 마셔. 마시라니까. 삼촌, 잘못했습니다. 아침에 신문 돌리는 걸 미리 말씀 못 드려서. 우리 철룡이 참 고집 있다. 삼촌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하네. 꼭 돈만 목적이 아닙니다. 머리도 맑아지고 운동도 되고 오히려 공부하는 데 좋습니다. 며칠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할만합니다. 삼촌만 허락하신다면 계속 하고 싶습니다. 그래. 내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넌 또 네 입장이 있겠지. 사나이가 한번 뱉어놓은 거니까 끝은 맺어. 대신 이번 한 달만 해. 학원 다닐 때 지장 없게 하고. 저기 그게... 왜? 나 또 놀래킬 게 남았어? 아닙니다. 학원은 절대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.
무슨 일이래? 천령이 신문 배달 알바했나 봐. 알바? 아, 새벽마다 운동한다고 나가게 신문 돌리러 나온 거란 말이야? 야, 형 진짜 장난 아니다. 새벽에 알바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는 또 공부하고. 그래, 맨날 게임만 하면 누구랑은 다르지. 저 출근해요. 아, 출근하는 게 중요하냐? 한 가지만 묻자. 너 저 미국에 있을 때 그 여자 말고 캐면은 나올 게 있냐 없냐? 없어요. 섣불리 대답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해. 없어요. 없다고요. 다 한두 번씩 즉흥적으로 만난 거고 혜링이만 좀 오래 만난 거예요. 그래, 그렇다면 됐다. 네 엄마가 조만간 일을 터뜨릴 거야. 그동안 저 너 우경이 만나. 만나자 혜령이에 대해 미리 알려두라 이 말씀이세요? 아, 그래, 적어도 우경이가 네 편이 돼줘야 저 이 회장이나 우경이 할머니 설득할 가능성이 있어. 나는 저 어른들한테 저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 있을 테니까 너 우경이 꽉 잡아놔. 아, 지나간 여자가 지금 너한테 목매는 게 저 벌어진 일 아니냐? 그만 일로 위축당할 거 없어. 정 안 되면은 정면 돌파해. 어, 나야. 그래? 알았어, 지금 갈게. 누구냐? 김 부장에 대해 알아보러 간 친구예요. 다녀올게요. 얼굴이 좀 수척하다. 두 여자 상대니까 힘들어서 그러냐? 시끄러. 본론부터 말해봐. 김 부장, 몇 년 전부터 흥신소에서 정기적인 보고를 받아왔어. 어떤 사람에 대한 내용 같은데 김 부장 자신이 아니라 아무래도 너희 어머니한테 필요한 사람 같아. 누군지 전혀 모르고? 흥신소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바로 뚫리지가 않네. 고급 정보에 접근하려면 이게 더 필요해. 준비할 테니까 알아봐. 엄마가 보호받는 사람이 누군지. 시간은 오래 안 걸릴 거야. 예, 사모님. 오늘 얼굴 좀 봤으면 하는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네. 사모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어떻게든 시간을 비워야죠. 언제가 좋으세요?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니까 아무 때나 들려. 당장 출발하죠 뭐. 이따 뵐게요. 이우경 씨 댁입니까? 응. 장혜령 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겠습니까? 해야지. 기회를 놓칠 순 없잖아. 자, 오늘 상견례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? 아, 뭐 며칠 미뤄졌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저 손님 만질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? 홍 대표가 오는 거니까 차나 마시면 되지. 뭐 바쁜 사람이라 오래 붙들고 있을 수도 없어. 아, 저, 그분 오시는 거예요? 미스터 김은 보지도 못한 홍 대표가 반가운가 봐. 아, 저 반갑다기보다는 피 안 섞인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다니까 왠지 존경스러워서요. 자기 피가 안 섞이긴 안 섞였지. 예? 어, 됐어. 일 봐. 네. 만나자 혜령이에 대해 미리 알려두라 이 말씀이세요? 아, 그래, 적어도 우경이가 네 편이 돼줘야 저 이 회장이나 우경이 할머니 설득할 가능성이 있어.
들어왔습니다. 오셨어요? 네, 오랜만이네요. 너 전화도 없이 웬일이야? 넌 납치해서 도망가려고. 그래, 멀리 멀리 도망가서 둘이만 살아. 그건 안 되죠. 제 동생 얼굴은 봐야 되는데요. 나도 얘 없인 살아도 우리 오빠 없인 못 살아. 어? 형님, 저 지금 형님한테 무한 질투 느낍니다. 네, 저 장 좀 보고 오겠습니다. 네. 그래, 어서 다녀와. 우경아, 여기도 올라가자. 저희 올라갈게요. 네. 예, 정말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, 그렇지? 아, 젊은 애들이야 다 잘 어울리지. 앉아. 우경아, 나갈 준비해. 할 얘기 있어. 뭔데? 여기서 하면 안 돼? 그냥 분위기 좋은 데서 하고 싶어서. 알았어. 우경아, 홍 대표 오셨다. 어? 아줌마 오셨나 봐. 아, 우경아, 우리 좀 이따 나가자. 엄마한테 인사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너 점수 좀 따게. 어때? 어, 그래. 그럼 그러자. 전에 엄마 말 아니라 내 말을 귀 기울여준다고 했지? 너 그 말 절대 잊으면 안 돼? 왜 그러는 건데? 엄마, 우리 결혼 허락받은 게 달 같지만은 않으신가 봐. 오늘 무슨 말씀 하실지 몰라. 아이고, 참. 아니, 그쪽 모자는 꼭 같이 나타나. 제가 먼저 와 있었거든요. 어머 오실 줄 몰랐네요. 사모님이 부르셔서 온 거야. 잘 오셨어요, 아줌마. 그래. 얘들 결혼식 준비 때문에 불렀어. 이제 방에 들어가서 찬찬히 얘기해. 미스터김? 아유, 안 미스터김 장애 보냈대나. 그 말씀하신 남자 도우미는 항상 못 보내요. 그 남자 도우미 여기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식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. 저는 가사 도우미 6년차 미스터 김입니다. 어떻게 된 건지 나한테 물어? 당장 가서 알아봐. 예, 알겠습니다. 걔가 어디 산다고 했지? 여보세요? 건가, 왜 말이 없어? 백건욱 씨 핸드폰입니다. 말씀하세요. 누구세요? 여보세요? 우경이니? 어, 나 방금 주위 단속하고 왔거든. 우리 장례를 생각하면 철룡이한테도 알아듣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?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누나까지 그런 생각할 줄 몰랐어. 아니, 그런 게 아니라 김 부장 체력해 던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. 통신선을 통해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나봐요. 누군지는 아직 모르고? 네. 서둘러라. 수세에 몰렸을 때 공세로 전화하는 게 최선이야.